면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하나는 이제 이쪽 뒤쪽으로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또 이제 꽃에 다른 이제 면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공간 장식이니까 센터피스 용으로도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앞뒤가 서로 연결돼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겁에라거든요. 그래서 겁에라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철사 처리가 돼 있죠. 지금 좀 뻣뻣한데 이거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철사 있는 부분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 그래서 캡은 벗기시고 살살 만지셔가지고 지금 작은 선들이 막 교차돼서 간 그런 곳에 이렇게 해서 와이어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와이어 처리하고 하나는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담초죠. 이 용담초는 약간 자르셔가지고, 요거는 요쪽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물망초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 안개꽃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물안개거든요. 그래서 요 물안개를 손을 좀 손이 많이 가긴 가죠. 가는데 하시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처리를 해가시면서 소국을
이렇게 해서 선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 안개도 이렇게 연출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이제 섬세하게 하시려고 하시면은 꽃들을 이제 파라핀 처리해가지고서 처리하시면 훨씬 섬세한 그런 선의 그런 자그마한 크고 작은 면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 데코라글립에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약간 아래는 조금 장식적인 그런 데코라티브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조금 신경 쓰시고 공부하실 거는 요선요 자체로 아치를 만드는데 화기와 화기 사이를 이렇게 교차해서 연결시켜서 나가는 그러한 선들의 그런 모임과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봐서 빈 공간이 보이지만 한 면으로 해서 아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직근에다가 이제 라피아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라피아를 이렇게 감아 가지고서는 길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 자연스러운 그런 선의 흐름이 그냥 그대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서는 맨 마지막에 이제 아치와 그런 어떤 뭐랄까 굉장히 동양적인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런 선의 형태를 그리고 세계의 그러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특별히 막 그렇게 고정을 안 시키셔도 아스파라거스 사이와 꽃과 꽃, 그리고 이 줄기와 그 교차된 선과 선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더 추가하는 것도 다른 재질의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연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는 이제 밑으로 하나는 좀 아래로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표현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군데 정도 이제 이렇게 와이어로 이렇게 해서 이제 와이어로 이제 이렇게 해서 딱 고정시켜 놓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만 이렇게 한 군데 정도는 이렇게 살짝만 연결시켜주세요. 그래서 흘러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뭔가 이제 요 사이에 이렇게 걸쳐서 색다른 그런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해왔던 과정 속에서의 공부보다 오늘은 사실은 약간 복잡하실 거예요. 그리고 소재도 좀 다양하게 여러 소재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간략하게 이제 스틸그라스하고 처음에 말채,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요 직근만 가지고 요 라인만 만드세요. 그리고 꽃은 사실 난 종류로 해가지고 파라핀 처리해서 한몇개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데코라그룹 제가 장식적인 어떤 의미로 이 밑에를 좀 장식을 했는데 사실은 요 밑에는 약간의 군더더기 그런 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깔끔하게 하시려면은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데코라그룹의 이제 고정 물 속에 고정을 시키면서도 꽃의 형태와 크고 작은 꽃 이러한 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면과 선과 선 사이에 이렇게 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미난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꽃을 여러 가지 선택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단촐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연출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